E-A-R-N, earn, earn. 이거 earn, earn에다가 중간에 혀를 살짝만 이렇게 힘을 주면 돼요.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난 시간에 I tried my best. 나는 내 최선을 다해봤어. I tried my best. So I'm happy. 난 그래서 기분 좋아. 만족해. 라고 하는 말에 이어서 취업 면접을 앞두고 있었고, 그 친구의 조언에 힘입어서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So she got the job. 지원했던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일자리를 얻게 됐어요. She got the job. So she's hired. 이제 고용이 된 거죠. 자,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조언을 줬던 그 친구가 기뻐서, 야, 다 네가 스스로 해낸 일이야. 라는 뜻으로 한 말이 You earned it 이었습니다. E-A-R-N, earn, earn 이거 earn, earn 에다가 중간에 혀를 살짝만 이렇게 힘을 주면 돼요. earn, earn 그 노력을 해서 얻어낸다 라는 말이 earn이 됩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이라고 할 때 노력을 하지 않고 얻은 거다라고 해서 unearned income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unearned income 앞에 un을 붙이게 되면 그게 아니다 라는 반대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unearned 하면은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그런 income, 소득이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볼 패턴은요, 나는 뭐뭐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나는 뭐뭐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하면 할 때 I have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말하면 나는 마실 것이 좀 남아 있습니다 혹은 이거 마셔야 됩니다 이 말이 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컵이에요. It's a mug that I really like very much. My favorite mug from my niece. 그러니까 조카에게 받은 건데 It says be calm. be calm. 항상 진정하세요. be calm. stay calm. 이 말이죠. C-A-L-M. calm. 제가 항상 이걸 제일 좋아해서 갖고 있는데요. 자, I have something to drink. 하면은 제가 마실 게 좀 있습니다. 이 말이 되는 거고요. 나는 할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I have something to do. I have something to do. I have something to do.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집에 안 가요? 퇴근 안 해요? Just go ahead. I have something to do. 그냥 알아서 혼자 가세요. 저는 할 일이 남아있어요. I have something to do.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내가 너한테 설명해 줄 게 있어. 한다면 I have something to explain to you. 하시면 됩니다. I have something to explain to you. 내가 너에게 일일이 설명을 해야 할 것이 있어. 이 말이 되는 거죠. 뭘까요? 자, 그런가 하면은 나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빚지고 있어요. 누구누구 신세를 내가 갚을 게 있어요. 이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 누구누구 덕분이죠. 라는 뜻으로 I owe to 누구누구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owe, owe. owe는 누구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빚을 지고 있고 신세를 지고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인데요. I owe it to you. I owe it to you 하면 그 it, 그거 이미 앞에 나온 말이겠죠. 나는 그것을 너에게 신세 주고 있는 거야. 즉, 네 덕분에 해냈어. 이런 말이 됩니다. I owe it to you. 또 그게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나중에 이걸 어떻게든 갚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I owe it to you. 자, 여기서는요. 나는 그것을 저희 부모님 덕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I owe it to my parents. I owe it to my parents. 근데 그 it라고 하는 게 뭘 가리키는지는 앞에서 이미 나왔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I owe it to my parents. 이번에는 그 모든 성공 뭐 이뤄낸 이런 것들은 저의 멘토 덕분이죠. I owe it to my mentor. I owe it to my mentor. 멘토 아니고 mentor. 그래서 약간 길어져요. mentor. 자, 이거 하나 더 해볼까요? 그건 저의 사랑하는 친구들 덕분입니다. 한다면 I owe it to my dear friends.
my 뭐 lovely friends라고 하진 않아요. 내가 친애하는 친구들, my dear friends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I owe it to 누구누구라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 때 이 owe it to 다음에 얼마나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장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Join me next time, won't you? Bye!